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꼽혔었거든요. 네, 먼저 전주 남중학교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지환, 배한울, 한주원, 이태현, 김태민, 이율, 김학범, 김상록, 박야베스, 최우연, 김현태, 임재윤, 박지훈, 김동민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휘문중학교 선수들도 굉장히 눈여겨볼 선수가 많은데요. 휘문중학교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재욱, 김승우, 표시우, 서정구, 김범찬, 배현식, 김준하, 최영호, 이재원, 최영상, 최준, 김성훈, 정은총, 이승준, 장주화, 김지환, 권호, 박준성, 김민규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엔트리가 오늘 뭐 이 경기에서 이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김태민 드라이빙 올려놨습니다. 첫 득점은 전주 남중에서 가져갔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32포인트를 몰아넣었던 김상록 다시 한번 올려놨습니다. 김상록의 2포인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커팅 플레이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켰습니다. 그 잠시 화면에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박야베스 올라가는데요. 막혔어요. 박야베스 불도저처럼 들어가면서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그래도 시도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상록의 오른손 득점 성공합니다. 김상록 다시 한번 다소 어렵게 터프샷. 자, 코너 와이드 오픈 3포인트 연결됐습니다. 김승우의 멋진 수비가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 3점을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김상록 선수의 플로터의 하이라이트 필름이 정립될 뻔했습니다. 자, 뱅크샷 연결됩니다. 들어가는데요. 투맨 게임 성공시킵니다. 이승준의 득점. 지금은 또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긁어 냈고요. 빠르게 넘어갑니다. 직접 올라가는데요. 패스 페인팅 이후에 다시 한번 패스. 박예베스가 그렇죠. 자, 그러면 뒷걸음질 치는 수비 입장에서는 지금도 멋진 슛이 들어갔습니다. 배현신한 운동신경을 보여줬어요. 석점 깨끗합니다. 김승우의 3포인트. 지금 이제 전주 남중이 끌려가는 이유는 김은중의 지역방을 공략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는데 네. 아, 지역방을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해결해 줍니다. 배현식 지금 역시 이제 장점도 잘 활용해야지만이 뭐 강팀이 되는 거죠. 오, 지금은 던지지 않고 패스를 연결한 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싸움에서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요. 김승우 선수의 3포인트네요.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어느 팀이 이기든지 간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야베스의 멋진 왼손 길었고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휘문 김승우. 김승우의 손끝은 3점슛 내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준 선수의 스텝 점퍼에 이은 들어가지 않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하지만 긁어냅니다. 자, 김상록 안쪽으로 투입했고요.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네요. 김태민 자유투라인에서 미들점퍼 깨끗합니다. 마무리까지 잘해줬고요. 그렇죠.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휘문의 공으로 시작됐고요. 코너에서 석점 시작하자마자 석점 꽂아넣습니다. 김준하의 3포인트. 박야베스 스핀무브 막혔는데요. 드래블링 같은데요. 자, 지금은 지금 마무리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한데요. 네. 보다는 이런 D리그나 뭐 이런 KBL 출전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승우 선수의 활약이 엄청납니다. 샤클락 2초, 1초 어렵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베이스라인 찢어 들어옵니다. 리버스 레이업 깨끗합니다. 자, 멋진 공격이 두 번 나왔습니다. 자유투라인 점퍼 깨끗합니다. 배현식 선수의 득점. 하지만 네네. 박야베스 선수는 패스보다는 본인이 득점하는 걸 마무리 득점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짙죠. 최영호 원핸드 패스. 오, 지금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자, 결국에는 네, 다시 한번 바운드 패스 좋았습니다. 자, 김준하의 득점이었고요. 작전 시간 이후에 선수 교체를 좀 했죠. 네, 대거 선수들을 좀 교체를 했고요. 네, 머리가 짧은 선수보다 머리 긴 선수가 좀 더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저학년들로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전자랜드에서는 정구 지명 선수로 지명한 거고요. 맞습니다. 최우현 선수의 3포인트가 네. 쳐졌습니다. 3쿼터 들어서는 최영호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요. 말이 끝나자마자 미들레인지 성공시 의미없는 허탈한 우승을 좀 네.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0초고요. 자,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휘문 중에 선언. 그렇죠. 자, 45도 석점 올라갑니다. 깨끗합니다. 김동민의 오늘 뭐 공격 리바운드는 거의 압도적이네요. 자, 김민규 선수 지금 멋진 득점 나왔습니다. 자, 패스 페인트.
최호연, 배한울에게 코너에서 김동민의 3포인트! 자, 김동민이 긁어냈습니다. 김민규 쇼타임인데요.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사실 중학생들에게 쇼타임 등번호도 선수들이 등번호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오! 김민규가 살려냈어요. 1인데요. 아, 저는 뭐 옆으로만 크고 있어서 너무 부럽습니다. 네,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김범찬의 46이고요. 농구는 경기 끝날 때까지 공수 전환 굉장히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깨끗합니다. 네, 표시우 선수의 바운드 패스. 아하. 이재원의 레이업 성공합니다. 결국은 김민규 선수가 또 스틸을 했고, 자, 김성훈 포스트 둘러싸였습니다. 공을 자 헬드볼이네요. 우상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규 지금 페인팅 이후에 패스 내줬습니다. 오호. 김성훈의 득점. 김민규 마음을 편하게 하더라도 집중을 하면서 경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성훈 선수의 슛이요 빠른데요. 오! 지금은 네 지금 공격이 성공되지 않았는데 관중석에서 박수 쳤어요. 김범찬의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성훈 선수 뭐 거의 서서 걷어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최우연이 재빠르게 빼줬습니다. 자 지금은 침착하게 또 배한울 좀 더 많은 득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도 하지만 표시욱 앞쪽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쇼타임인데요.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이후에 선수차가 벌어지면서 오늘 이제 4강 진출에만 만족해야 했고